Number 19. I wish work started an hour earlier. Why don't you suggest it? Wouldn't our colleagues balk at the idea? A. You never know what they might say. B. So that's why you're constantly late. C. Try getting more sleep. D. They've asked for the time off. Okay. Number 19. I wish work started an hour earlier. 자, 일단 지금 이 19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로 나오면 이제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뭐 그 colleagues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회사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이야기를 할 때 I wish work started an hour earlier. I wish work started an hour earlier. 어떻게 되죠? 일을 an hour earlier. 한 시간 더 일찍 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Why don't you suggest it? 자, why don't you suggest it? 해서 너 그거 제안하는 거 어때? 라고 지금 말했더니 남자가 Wouldn't our colleagues balk at the idea? 아, wouldn't our colleagues balk at the id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Balk at it. Balk at. 요게 조금 챌린지한 그런 어휘였던 것 같아요. 얘 아니에요. B-A-R-K. 그래서 발크로만 인식했으면 우리 회사 동료들이 지저대지 않을까? 뭘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뭘 하시고 있죠? 이게 아니고 이거 버크업입니다. 버켓, 버켓. 그 버켓해서 이거는 뭐냐? 그 헤저테이트예요. 헤저테이트. 그 망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B-A-L-K. B-A-L-K. Bark. Bark.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한데? 그 L하고 R만 구별하면은 이거는 이제 발음이 가능하시죠? L과 R. L과 R. 어떻게 해요? L은 성이 없는 발음, R은 성이 있는 발음. 이렇게 그냥 구별하면 되거든요? 심플하게. R은 이렇게 구별해지니까 말 그대로 혀의 모양도 이렇게 말려요. R. R. 말리는데 L. L 같은 경우는 역시 모양대로 그 L 거꾸로 해놓으면 이렇게 붙잖아요. 그 혀가 아래 그 입술 아래쪽에 붙어서 L 나오거든요? 그래서 L, R. 그래서 혀의 위치가 완전 다릅니다. 그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은 B-A-L-K는 bark at, bark at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bark at이다 그러면은 bark at, bark at, bark at 이렇게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망설이다 bark at 다시 들어볼게요. Dead. Wouldn't our colleagues bark at the idea? Bark at the idea? 들으셨어요? Bark at the idea? 그래서 R 굴리는 듯한 느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짓단어는 bark가 되면은 bark 이렇게 울려요. 굴려져요. Bark, bark.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발음적인 면으로 한국인들이 L과 R 사운드를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들었을 때 L인지 R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당연히 텍스관리위원회가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별로 자주 보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쉽게. 그래서 요 단어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간 케이스예요. 근데 아쉽게도 뭐 지난번에도 이제 기초 분석 때 말씀드렸지만 아예 사전에 없는 것도 출제가 되는 이 마당에 이 정도쯤이면 못 내겠습니까? 그건 이거 챙겨 주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특별히 그 듣기는 뭘로 입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bucket, barket 이런 거 여러 번 본인 입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다시 가볼게요. Just it. Wouldn't our colleagues balk at the idea? 뭐래요? Wouldn't our colleagues balk at the idea?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Just it. Wouldn't our colleagues balk at the idea? Wouldn't our colleagues balk at the idea? 오케이. 알 느낌 하나 안 나죠?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료들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하자면 망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상황입니다. A. You never know what they might say. 자, you never know what they might say. 자, you never know라는 단어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너 모르잖아. 이거 you never know. 그건 뭐예요? 이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해보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You never know.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말도 안 하고 뭐 망설일까 아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 일단 얘기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답은 A가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 청해나 독해 굉장히 제가 직역을 추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어떤 히든 미닝을 아셔야지 정답 맞추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이 네버노 자체가 뭐다? 물어보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질러라. 이 말이에요. You never know.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다음에 B. So that's why you're constantly late. 뭐래요? So that's why you That's why you B. So that's why you're constantly late. 네. You constantly. 그러니까 너가 계속 그래서 네가 계속 늦구나.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예. 평소에 일찍 오는 사람이 이거 할 말이니까. C. Try getting more sleep. 자, try getting more sleep. 이건 정말 이제 그 뜬금없는 갑자기 잠 얘기가 왜 나올까? 왜? 한 시간 일찍 출근이니까 이 소재에 어울리는 어떤 오답을 배치시킨 것뿐입니다. 그리고 D. They've asked for the time off. They've asked for the time off. They've asked. 그들은 요청이 왔습니다. For the time off. Time off. 시간을 off. 자, off의 뜻이 뭡니까? off의 뜻. 네. 네. off의 뜻은 분리나 박탈, 제거, 탈락의 뜻이에요. 자, 시간을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휴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타임오프라는 것 자체가 뭐냐? 휴가라는 뜻입니다. 타임오프라는 것 자체가 D. They've asked for the time off. They've asked for the time off. 그들이 휴가를 요청했어. 역시 거리 멀죠. 그 답은 뭘로? 이제 A로 가면은 되겠다. 되셨나요? 오케이? 특히 이제 청해할 때 멈추면 이렇게 무식적으로 이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용하면 안 돼요. 계속 그 하루 중에 우리 영어로 몇 마디나 말씀하십니까?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일단 하셔야 돼요. 계속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